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부러지고 가로등이 쓰러지는 등 우리 주변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수선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공기의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람이 불자 사정없이 흔들리는 가로등. 마치 부러질 듯 좌우로 크게 요동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물체의 뒤로 생기는 와류 때문입니다. 와류는 소용돌이치는 바람의 흐름이 주기적으로 엇갈려 발생하면서 생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수선화에서 이런 와류를 줄이는 길을 찾았습니다. 수선화 줄기의 단면은 원형이 아닌 레몬과 같은 타원형이 나선형으로 비틀리면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바람이 불면 꽃이 흔들리는 대신 방향을 틀어서 바람을 등지도록 해 저항을 줄이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로등이나 골프채, 건물 외형 등에 적용하면 공기 저항을 20% 정도 줄이고 흔들림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공기가 떨어져 나가는 위치가 균일하지 않고 3차원적으로 흐트러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와류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공기의 힘도 약해지고 따라서 공기 저항도 약해지고 흔들리는 힘도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드론과 같은 무인기의 비행 성능을 높이는데도 자연의 원리가 이용됩니다. 새가 난기류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날개 모양을 바꿔 장애물을 피해가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What is it that enables birds to fly under these complex conditions and how can we translate what we find into developing robots that can be used for delivery, search and rescue, any application in an urban environment where conditions like wind are really unpredictable.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바람에 맞서기 위해 자연을 본뜬 다양한 미래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